아, 요새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참 똑같아요. 씨발, 칼 막아봐도 안 나네. 칼 맞은 거는, 허벅지에 세 방 칼 맞은 거는 3일 만에 났더만, 입술은 3주가 지나도 안 나네. 와. 고맵을까, 그냥. 잘 지낸다. 일중대야. 내가 누군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200권 쏘고 내랑 그 대화 나눌 생각하지 말고 밥 좀 먹자. 밥 좀. 어? 아, 구미 레슬러 새끼야. 키 찌그러진 새끼. 네 얼굴 족같이 생겨가지고 몸만 좋은 새끼야. 네 그 새끼네 그거. 몸만 존나 좋고 얼굴 개족같이 생겨가지고 네 내복은 뭐랬노? 뭐 1라운드도 못 버틴다고. 엄마, 내가 네 선임일 때는 존댓말 하더만 개자석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네. 아 맞다, 네 동갑이었지. 아 맞다. 네 얼굴이 진짜 똑같이 생겼었는데 그 뭐 먹는지는 두 번 보여줬고요. 세 번째 보여주는 순간 그대로 깡패되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 잘 지내나? 네 몸 좋았었잖아. 이 얼굴은 거의 뭐라 해야 되노? 돌멩이처럼 생기가. 네 내한테 이거 뭐고 레슬링 기술 쓰다가 내가 엿받고 지갖고 네 넘어지갖고 네 대가리 박아갖고 피난 거 기억나나? 그러냐고 레슬링 해왔다고 까불고 있는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가. 야, 그래도 내 군대에 있을 때는 해외에서 열심히 했다, 아이가. 맞지? 야, 니가 내 군대에 있었던 썰 하나 좀 풀어주라. 니 군대에 있을 때 그, 니네 후임이었지만, 어? 내가 얼마나 강인했던지 얘기 좀 해주라. 외출 나갔다 온 썰 그거 풀어봐 풀어봐. 상악밴드 입고 개아리 뜬 거 알고 있니? 샤워하러 갈 때 수건을 들고 가지 않았지. 어이 수건. 아 그래서 마지막까지 얘기해봐라. 야, 그 1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도 아직까지 미복귀하고 외출 받았다가 포반 전체 나갔나? 나도 13년이 지나가 기억이 잘... 근데 야가 진짜 몸이 좋았다고. 레슬링이었고 기도 찌그러져 있었고 근데 얼굴이 내보다 17배 못생겼다. 내보고 네가 씨앗이 있어야지 위대한 병장, 위대한 씨앗이 있어야 농사를 지지요. 그러니까 애를 못 놓는다 이 말이야. 씨앗이 근데 아가 내한테 운동도 많이 가르쳐주고 또 몸 좋은 아 하나 더 있었거든. 막 이래가 금마도 얼굴 개조까지 생겼었지. 그때 군복무가 23개월 바로 밑에 후임이야? 아 바로 밑에 후임이야 알고 이만 내보다 차이 많이 났었지. 센조이다님 팝콘 100개 고마우이. 내가 병장 때 네가 1병이었다 이거. 상병이었나? 차이 좀 나네.
08년 6월이면 내가 07년 9월이니까 일병이었네. 김남혁이 우리 상사를 또 어떻게 알고 있지? 10년 차이 많이 나는 거야? 아니지. 12월 차이, 1년 차이가 아들이라 하거든. 아들이라고 부르거든. 어. 롱크레이님 이제 입장하셨습니까? 아, 아까 전에 그 제가 지금 술을 일부러 물 먹는 척하고 이래 했지만 저 바다에 뛰기 저 어디고 입수 3만콤 입수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롱크레이트님 이제 오시가지고 이 명부에 없다 아닙니까? 명부에 감사합니다. 경찰 불러갖고 후 불어갖고 음주 안 나오면 들어가도 되지요. 아, 그때, 내가 그때 그거, 저 취사장 들어가서 계란이 틀 때. 기름. 야, 그만해라. 여기서 너무 많이 풀어주면 얘들 까진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5분 대기조 출동인 거 그거 얘기까지만 하지 마라. 어? 5분 대기조는 북한을 위해서 5분 대기조지. 내를 위해서 5분 대기조를 하고 있어. 그래, 아직까지 그래도 니한테는 병장이다. 근데 니하고 니하고 동갑이었잖아. 맞지? 짜장소스님 팝콘 100개 고마우이. 행님 술 맨날 드시는데 왜 살이 안 찝니까? 일단은 내가 어제 필립에서 밥을 먹고 필립에서 한 4시나 5시에서 오후에 먹었죠. 그때 보통 한 끼도 안 먹었어. 그럼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팔굽 500개를 해. 공복에. 그리고 간헐적 장식이라고 일단 16시간, 20시간 동안 뭘 안 먹어. 먹으려면 커피, 물. 사이월드 채팅으로 버지니아 골드 한보를 사온다. 내가 보고? 아, 그랬어? 어. 짜장소스님 팝콘 100개 고마우이. 역시 대단한 정신력이십니다. 자, 콘크리트는 오시는데 바다 입수를 위하여 업! 제대하고 둘이 만난 적은 없지. 뭐 서로 살기 바빠죠. 저는 딱 소주 세 잔 마셨습니다. 이거는 알코올이 아닙니다. 적셨어요. 적시였어요. 어차피 똥도 마려웠는데 어차피 바닷가 들어가고 그 안에 미안합니다. 식사 중에. 예. 야, 그래도 내 군생활 잘했다, 애가. 내 솔직히 구인 괴롭히나? 어? 이쁘나 막방이다. 위대한님이 힘이 좋아가 외박전에 레슬링하듯 했는데 넘어갔다가 옷 잡아 당겨서 얼굴 빵꾸 나서 못 나갔거나. 아니, 그 말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내 후임들을 괴롭혔나 안 괴롭혔나 그것만 얘기해주라. 잘했지가 아니고 피엑스 가면 인마 얼마나 많이 사줬노. 그때 내 전처가 맨날 그 면회 와가지고 그 노래방에서 몰래 문장구 섹스하고 그 과일 박스 보내고
알마니 시계 그때 50몇만 원짜리 선물해 줬는데 그걸 갖다가 이틀 만에 누가 훔치 갔어요. 누가 훔치 갔어요. 와, 존나 열받아. 그때 열번했다, 아이가. 그때 진짜 열번했다. 8번 하고 마지막 2번 치우자 이래가지고 저 어디고 DVD방 가가 2번 했다. 내 이름 쓱 짤고 뭐 10번. 그때 바야흐로 22세 지금은 1번. 근데 2시간 30분 1번 2시간 30분 지루. 행정방 가서 방송 존나 했지. 아, 그만 얘기해라, 그래. 전처랑 행정방 가서 이 떠들면 존나 시끄럽거든. 이 엄마 지랄 혼자 이상한 소리 존나 많이 하니까. 콘크리트니, 위사모드 리처명들이 콘크리트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고도 준비했고요. 드라이빙 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30분 만에 내 방송하려 했는데 이사모들 때문에 이 식당도 들어왔고 30분 할 거, 아, 3시간 하려가 롱크레이드다 그래 알았다.